예수님 기적의 소문이 퍼지자 예수님 명성도 퍼졌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문둥병 환자입니다. 문둥병 환자니 비키세요. 아유, 조심하십시오. 저자는 나병 환자입니다. 비켜가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는 병자입니다. 걱정 말게.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당신이 원하면 저를 낫게 해주실 수 있나요? 내가 명하노니 깨끗해지거라.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신 거야. 절 낫게 해주셨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성전으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 일은 말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병 환자도 날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나병 환자를 고쳐주자 예수님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 강을 건넜습니다. 설교하느라 피곤하실 테니 쉬십시오. 강을 건너면 깨워드릴게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붑니다. 어떻게 해봐. 꽉 잡아. 배가 뒤집어지겠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 우릴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바다야 잔잔해지거라. 아직도 날 믿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누구시지?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다니.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서 설교하신다고 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중풍을 알아온 친구를 데려온 네 명의 남자는 지붕을 뚫고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초조해하지 마라. 너의 죄를 사하노라. 신성모독이야. 우리 죄를 사할 분은 하나님뿐이야. 그럼 하나님뿐이시지. 어떤 말이 쉬운지 말해달라. 죄를 용서받았다냐? 일어나서 걸었다냐? 하나님 아들도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리라. 일어나라.
몇 년 동안 중풍을 날아왔는데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들 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이 같은 기적으로 추종자들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봤습니다. 다음! 날 따르라. 저요? 예수님, 저 못된 세리에게 같이 가자고요. 어머니도 팔아먹을 놈입니다. 구제 받아야 할 일은 의인이 아니다. 누가 의사를 필요로 하겠냐? 환자냐? 건강한 사람이냐? 하지만 저자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너도 죄인임을 고백했고 난 널 환영하지 않았냐? 뭘 망설이고 있나? 함께 가세, 세리. 아니, 마태. 좋아, 좋아. 같이 가겠어. 이제 기다려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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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란 사람이 왔습니다. 지나가게 해줘! 전 야이로인데 제 딸이 많이 아픕니다. 제발 그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앞장서거라. 아프고 약해서 걷기도 힘드는구나.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더 아프게만 했지. 만약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다 나을 수 있을지 몰라. 그래, 조금만 더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많은 사람 중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날 만졌고 내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두려워 말라. 네 믿음이 널 치유하였다. 이제 가서 병으로부터 해방되거라. 어서 서두르십시오. 너무 늦었어요. 울지 말아라. 아이는 자고 있을 뿐이다. 잔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두려워 마라. 내 말을 믿으면 딸은 깨어날 것이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안 돼, 안 돼. 내 아기. 내 아기. 내 아기. 아이야, 그만 일어나거라.
배고파 보이는구나. 먹을 것을 갖다 줘라. 그리고 이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